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제가 네. TV를 잘 보진 않는데 그 뉴스를 보다가 얼마 전에 JTBC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연 음란에 관해서 사건 하나가 나왔어요. 네네. 내용이 뭐냐면 전남에 있는 한 등산로에서 이제 자꾸 바지를 걷어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는 남성이 있다. 이런 신고가 계속 들어온 거야. 아, 최근에 그 등산하던 교사를 이제 뭐 성폭행을 내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등산객이 뭘 보여주려고 한다고 보니까는 이게 사실은 공연음란 죄는 그렇게 법적인 센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니까 덜컥 미친 새끼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네.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걸 이제 이 양반이 사실관계가 바지 가래기 중에 한 5cm 정도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수건으로 막고 다녔나 봐. 진짜요? 네, 수건으로 막고. 잘라서?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지퍼만 열면 될 것 같은데 잘랐어? 그게 시원하게 이제 보여주고 싶었나 보네. 그게 좀 더 간편하지. 그런가? 수건을 넣었다 뺐다 하면 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럼 아싸리 바지를 안 입고 다니면 아니 그러면 다 걸리니까. 아,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송 변호사님이 저도 바바리맨을 실제 본 적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바바리맨 많았지. 많았는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여자분들이 봤지. 그렇지.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니까. 걔네가 우리한테 안 보여줘. 그러니까 이 양반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벨트 뭐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수건 이렇게 걸쳐져 있는 모습이었던 거. 그래가지고 여자가 왔다라고 하면은 딱 뺐다가 수건을 걷어 보여주고 이제 가리고 뚜껑을 덮었다가 열었다가 하겠지. 그래서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경찰이 가서 딱 봤는데 인상차이 그 사람이야. 근데 가려져 있네. 그러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먼저 보내고 나서 뒤따라서 막 쫓아다녀가지고 딱 보니까 열렸어. 이거를 개봉하고 다니셨구나. 그래가지고 막고 다니셨으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열려서 내눈 걸렸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대요. 기상천외하네. 이거는 공연음란 아니야? 이거 뭐 세상 이런 일이네. 사실 공연음란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한 명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공연성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못 봐도 돼요. 그렇죠. 안 봐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안 봤을 때에는 신고가 안 들어갈 거니까 그 누구도 고소를 안 하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을 텐데 어쨌든 간에 법리상으로는 안 봐도 성립한다. 근데 우리는 최근에 공연음란 무혐의 받은 거 하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엊그저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어요. 이게 신고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하려고 작정을 한 사건이었어요. 아하, 작정을 했다. 신고자가 어떻게 신고를 했냐면은 화장실 출입문 안쪽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흔드는 모습을 봤다. 아니 화장실에서 성기를 흔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에? 근데 이제 뭐 화장실 드나드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흔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화장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더 웃긴데? 응? 그 사람이 화장실을 뭐 들어가려다가 봤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아니 근데 자 봐봐요 일반적으로 남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들어갈 때 저 사람이 흔들고 있다는 걸 신경을 안 써. 아 그렇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다 보면 여자라는 거지 신고자가 그럼 여자가 남녀 화장실을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건데 납득이 안 가는데? 그래? 응. 난 신고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근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여성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투명 유리 안에서 세면대 앞에서 남자가 성기를 자꾸 흔드는 모습을 봤다라고 신고가 됐어. 아니, 그런데 이거 근데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실로 신고가 됐다라는 것만 들었을 때는 이런 미친놈 이거 완전히 이거 또라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누가 또라이야? 일면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 왜 화장실에서 화장실 안에서 이제 볼일 보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밖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여자만 왔다 갔다 하든 남자만 왔다 갔다 하든 어쨌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왜 성기를 자꾸 흔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보는 사람은 이 말만 듣고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선입견을 갖고 사건을 바라보면 사건 잘 진행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럼 우리는 다 이게 신고자가 바라본 시각에서는 이렇게 신고됐을 수가 있는데 피의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뭐라고 해야 되나는 거였지. 실제로는. 이제 좀 성기 부분에 소변 이런 게 튀었으니까 하여튼 남자 화장실 아니니까
그걸 닦기 위해서 세면대에 뭐 사람이 칸에도 없었고 안에 없으니까 세면대에서 닦고 있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금방 집어넣었다 라는 입장이 사실 그 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게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녀 공용 화장실이 아니라 남자만 들어오는 화장실이었다 라고 하면 남자가 설사 중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오해는 풀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 뭐 하세요? 이렇게 아 나 이거 묻어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이제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라면 사실은 전혀 범죄가 아니었는데 오해해서 신고한 거 아니냐 억울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지. 근데 여러 가지 조금 부정적인 정황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던 거야? 부정적인 정황은 막 그 주변을 배회한다던가 아니 화장실 안에 거주지나 이제 회사가 그 지역이 아니라던가 뭐 이런 정황이라던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황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진술과 그 이런 이제 입장 같은 거는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이제 단단히 오해한 것 같다 네. 주장하면서 사건을 진행했죠. 네. 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혐의수 받았어요. 이거 조사도 오랫동안 진행됐고 공연음란은 사실 법정형이 낮아가지고 맞아요. 큰 범죄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식 벌금형으로 가는 거의 벌금 나와요. 급행열차를 타면은 한두 달 만에도 나올 수 있는데 어, 그렇죠, 이게 뭐 한 거의 1년 가까이 발생한 날부터 1년 가까이 진행한 사건이었는데 결국에 뭐 경찰관이나 이제 검사, 검찰청까지 가서 경찰은 일단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아이고야. 그걸 가지고 빨간 거 남자가 화장실에서 몇 번 털었다고. 근데 검사가 보안 수사를 내리더라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수사에. 그래가지고 보안 수사를 내린 후에 다시 보안 수사를 받고 검사가 그냥 직권으로 불기소 결정. 혐의없으면 네. 불기소 결정을 한 사안이었어요. 여기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설치가 되죠. 근데 이런 이제 좀 뭐랄까 비교적 법정형이 가벼운 성범죄에 있어서는 전과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해요. 아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뚫어가지고 수건을 붙이는 뭐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혐의 없음이라도 수사 경력 자료에 남아있는 성범죄들이 보통 있어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한 번 하는 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독성이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정신적으로 좀 뭐랄까 좀 불안전할 때 그럴 때 자기가 어디를 갔는지도 모르고 주변을 막 배회하고 이런 좀 성정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네. 했더니 검사님께서 어 여러 가지 이유를 설치해 놨어요. 다들 이름 타당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조 변호사님께 좀 전에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동 경로나 행태 등이 미쳐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있기는 하지. 있기는 막 그 장소를 배회했으니까. 근데 기억도 안 난대. 이 사람이 좀 뭐랄까 기면증이나 이런 비슷하게 정신적으로 좀 이제 뭐 좀 잘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 막 배회하는 그런 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며 마주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그렇지. 남자 화장실의 안쪽 내부 인정. 나는 그게 제일 사실 공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 안 보게 하려고 애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출입문 전면 투명한 유리 형태가 아니고 일부분에 불과해서 외부에서 바로 직시가 이제 어려운 점. 좀 전에 이제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뚫어지게 요래저래 살펴보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불투명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공연성과 관련된 건데 공연성 인정되려면 쉽게 말하면 그냥 가다 보면 보여야 돼요. 근데 굳이 내가 저기 이상하네 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공연성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서 신고자 외에 달리 피의자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렇죠. 아까 전과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맥상통하는 거야. 맞아요. 이거 행위를 한 사람은 한 장소에서 한 번만 하고 끝나고 이러지 않아. 또 하지. 그 한 시간, 두 시간 내 막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막 열 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경찰관이 주변 탐문조사를 하잖아. 그럼 이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를 나도 목격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아까 그 등산객들처럼. 어, 그렇죠. 여러 명이 목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도 그런 사건이 많았어요. 여러 명이 같은 시간대에 목격을 해가지고
정말 부인을 하고 격렬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정황상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아마 동시간대 여러 번 한다. 근데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의뢰인분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또 빼놓지 않고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서 그렇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을 한다. 사실 이 여기에서 보다시피 지금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는데 즉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애매한데 없는 쪽으로 갈 때 네. 동종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설치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네. 시간대에 이 사람이 이상한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또 있는지 이것도 같이 탐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탐문조사 없이 사건을 그냥 에이 모르겠다라고 해서 검찰로 그냥 기소기로 송치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사상에 결정상에 미스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실제로 이건 정밀하게 말이 본 거죠. 이건 뭐 전과도 없고 그다음에 목격자도 없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남자가 남자한테 터는데 뭐 그런 것을 좀 중요하게 다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루지 않았지.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주변에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들 기억이 소실되니까 그 비슷한 그 날이라든가 다음 날까지 해가지고 한번 탐문조사해서 여러 명이 본 사실이 있는지 한번 해서 수사목으로라도 남겨놨으면 아니 있었다면은 맞아요. 처벌 가능성이 높아서 기소기로 송치될 증거가 되는 거고 없었다면은 불송치 결정만 고려해 봐야 되는 거니까 네. 막 경찰 조사가 좀 많이 부실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그 성범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유형도 많고 그렇죠. 같은 범죄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야산에서 막 수건을 걸치고 계속해서 뭐 여는 사람 있는가 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억울해서 나 남자 화장실에서 이게 뭐가 묻었기 때문에 이걸 닦은 건데 누가 밖에서 뭐 어떤 여성이 쳐다볼 거라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고 신고를 당한 사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인음란죄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차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